Quac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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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uack.안녕하세요, 여러분. 네모 아저씨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짜자잔! 바로 입체오리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이 입체오리는 색종이 한 장만 있으면 접을 수 있고요. 접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. 저는 한쪽은 흰색이고 한쪽은 노란색인 단면 색종을 준비했습니다. 노란색 오리를 접기 위해서 흰색이 위로 오도록 해서 대각선으로 접었다가 펴주세요. 그 다음에 비스듬히 돌려서 이 양쪽 가장자리가 방금 접었던 대각선에 만나도록 비스듬히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다시 90도 돌려서 이번에는 요 선을 따라서 요 휜 부분이 왼쪽으로 오도록 덮어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는 요 위쪽 끝이 요 가운데까지 오도록 내려서 접어주시고요. 그 다음에 아래쪽 끝도 요 가운데까지 오도록 올려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뒤집어서 전체를 반으로 접어주세요.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됩니다. 그 다음에는 요 점을 기준으로 요 왼쪽 부분을 비스듬히 올려서 접었다가 펴주시고요. 이 접었다 편 자국을 이용해서 이 왼쪽을 뒤집어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다시 앞쪽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접었다가 펴주시고요. 한 번 더 밖으로 뒤집어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오리의 부리를 만들어 줄게요. 이 왼쪽 부분을 뒤쪽으로 접었다가 약간만 남기고 다시 앞쪽으로 접었다가 펼쳐주시고요. 이 부분을 머리 안쪽으로 접어넣었다가 다시 밖으로 뒤집어서 접어주세요. 그 다음에 요 뾰족한 끝을 부리 안쪽으로 접어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 요 목 뒷부분을 요 안쪽으로 숨겨서 비스듬히
접어 넣어주시고요. 반대쪽도 똑같이 이 안쪽으로 비스듬히 접어 넣어주세요. 그 다음에는 이 아래쪽을 봐주시고요. 요 틈 있죠? 요 한쪽 뾰족한 부분이 요 한쪽 틈으로 들어가도록 양쪽을 동시에 오므려서 한쪽 튀어나온 부분을 반대쪽 틈 안에다가 끼워 넣어주세요. 이렇게 끼워 넣은 다음에 잘 빠지지 않도록 한번 꺾어서 눌러주시고요. 그 다음에는 다시 이렇게 위쪽을 보고 놔주세요. 그리고 이 등 부분을 눌러서 살짝 구겨져서 들어가게 해주세요. 자, 옆에서 보여드릴게요. 이 등 부분을 눌러서 살짝 구겨져서 온폭 들어가게 만들어주세요. 그 다음에 요 날개선을 따라서 약간 꼬집어서 접어줍니다. 자, 반대쪽도요. 요 날개선을 따라서 살짝 꼬집어서 접어주세요. 그러면은 입체 모양으로 둥그스름한 곡선이 생겼어요. 그리고 아래쪽에서 봤을 때도 동그란 몸이 됐고요. 그러면은 몸통은 입체 오리가 됐는데요. 마지막으로 이 부리 부분도 오리처럼 납작하게 만들어 줄게요. 이 부리를 요 안쪽을 벌려서 이렇게 아래쪽과 위쪽을 잡은 다음에 요 옆부분을 반대쪽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납작하게 오므려주면은 납작한 오리의 부리 모양이 됐고요. 이렇게 해서 귀여운 입체 오리가 완성됐습니다. 어때요? 여러분들도 입체 오리 따라 접을 수 있었나요? 재밌게 따라 접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쉽고 재밌고 귀여운 만들기나 종이접기로 돌아올게요. 그럼 여러분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! Quack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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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quack